도덕하고 해왔는데요. 제가 오늘 좋은 소금을, 아주 좋은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해온 겁니다. 예, 도덕 소금? 말려가지고, 가루 내서 소금 천일염하고 해갖고 가루 내려고요. 이거는 2분 2대로 씻어서 말리고, 여기다가 말리고요. 뿌리는 뿌리대로 말리고 해서. 입이 향기로워요. 이걸 고추장에 무쳐도 맛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소금에다가 양보하려고. 도둑 꽤 커요. 한 1시간 남짓 했나? 도둑 한 20뿌리 정도 했어요. 20뿌리 정도 해야 그래도 필요한 거. 이거랑 제피랑 같이 해갖고, 그러면은 소금이, 회충, 퇴치에도 좋고, 맛있고. 시 선생님! 잠깐 일로 와보세요. 시 선생님, 내가 도둑을 좀 많이 해왔거든. 요거 말리고, 요것도 요거 씻고 이래갖고, 말려서 소금 만들 거예요. 소금. 나쁘지? 그러면 어떻게 지금 오늘 택배 보낼 거다 준비됐어요? 예, 다 됐는데. 쌌어요? 아직 안 쌌는데. 일단 여기 있는 거좀 보내야 되지, 앞에. 뭐, 더 넣어야죠. 예. 나물 좀 넣어드려야죠. 마무리하고 맞죠, 한번 그러면. 갖고 와보세요. 그럼 지금 쌉시다. 이건 잔대라는 거예요, 잔대. 잔대도 약재로 쓰는데. 빨간하고? 예. 녹즙을 좀 작가시고 하시고요. 그래. 나는 그 뭐야 우리가 생채식이 넘어가고 과일식으로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이 없고 야채 같은 거 해봤자 그안 먹으니까 이제 머리에 잔머리가 또 굴러가더라고. 어떤 머리가 굴러가냐면 우리가 먹는 게 지금 소금이 하나 있잖아요. 소금. 소금을 최고의 소금을 만들어서 먹으려고. 그래서 오늘 이거 내가 약초 캐온 거 더덕하고 제피 뭐 더덕순 전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종종종종 썰어갖고 말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갈아서 천일염에 갈아가지고 약초 소금을 만들려고. 잘 말르게끔 썰으면 돼요. 잘 말르게끔. 인삼이나 더덕이나 그다음에 보라지 같은 종류가 기관지랑 관계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그 뭐지 코로나 예방에도 조금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 길경이라든지 도라지 더덕 이런 거는 폐에 좋거든요. 폐 기관지.
한잔 하시죠. 섞어서 먹는 것도 되는 거 아니야? 콜라비. 신 선생 저거랑 섞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이건 내 혼자 먹을게요. 왜? 그거 드시고 맛있는 거. 그거 좀 부어줘요. 조금 부어줄까요? 그만. 워낙 써가지고요. 하나도 안 쓴대. 좀 더 넣어드릴까요? 좀 더 넣어줘도 되는데. 됐어. 한번 신선해 맛봐요. 좋네요. 칙순하고 찔레순을 많이 넣었어요. 달콤하면서 맛있어요. 딱 좋은데요. 안에다 말릴까? 그러든지요. 그렇죠. 네. 여러분 요런 거죠. 소금 아주 맛있는 소금을 만들 겁니다. 바로 왔어요? 아 오늘 여기 좀 작업을 할 일이 있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비도 좀 넓히고요. 아 조금 정리할 거 나무도 좀 정리할 거. 아 신선생 어디 가려고요? 네, 동굴 탐사 하나요? 네. 그 옛날에 사람들이 살았던 터인가 봐, 여기가. 네. 여기는 지분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여기도 좋잖아. 공부해도 되고, 네. 여기도 좋은 거야. 네. 응. 아무도 어, 완전 휴식 자리, 명상터라 여기가. 그냥 이렇게 한번 와봤습니다. 와봤습니다. 이번에 그 신 선생님이 우리 여기 제가 있는 이곳에는 단식환자들도 오고. 알려져가지고 조금 더 조용한 토굴에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신선생님 토굴을 조그만하게 하나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잔디를 좀 내가 보니까 좀 깔아야 되겠더라고. 물도 흐르고 진흙 같은 게 있어서.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조금 반은 작업을 했는데요. 잔디, 여기 있는 잔디를 좀 떠다가 거기다가 좀 밟아가지고 봄이라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요 정도만 하면은 금방 또 번지니까. 저 생각보다 빨리 번져요. 좀 되겠는데. 엉겅퀴 떠가지고 이것도 심으려고요. 한 군데다가 퍼지도록. 야생 딸기 산 딸기 하고요. 엉겅퀴랑 잔디를 5종을 떴습니다. 아, 이거는 뭐 두릅인데 너무 커가지고요. 이거는 뭐 말라가지고 차에 넣을까 싶어가지고. 약초? 나중에 쓸어야 된다. 그리고 신선생, 제가 지금 잔디를 좀 떴거든요. 단지하고 엉겅퀴 했으니까. 오늘 신선생님 공부하러 들어가는 그 자리에 잔디 좀 밟아 놓읍시다. 예, 그렇지요. 예. 선생, 모종 좀 갖다가 밟아 놔야 돼요. 아이고, 무거워라. 왜 이렇게 무겁게 떴어요? 아, 그 정도 떠야지 번지지. 엉겅퀴하고 딸기.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그러다 어쩌냐, 신선생. 가요, 이제. 딸기하고 엉겅퀴는 여기다 심을 거예요. 이거부터 먼저 심을까요? 예. 심고 내려오죠. 여기 잔디 여기다 열로 갖고 가면 되고요. 예. 이것도 맨 가지고 올라갈까요? 어? 이것도 가지고 올라가지. 예, 갖고 한쪽으로 갖고 와요. 예. 금방 번져요, 딸기는.
이게 봄이라서 금방 잘 자랄 거예요. 예. 지금 막 자랄 때이기 때문에 황송아. 옛날에 그 세포기를 받아가지고 심은 건데 이게 다 번진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엄청나게 번진 거예요. 자, 신 선생님 엉겅퀴는 요 위로 심죠 뭐. 예. 요 위로 올라갑시다. 네. 요구만 몇 그루만 심어 놓으면 꽃 피고 하면서 예. 완전히 이제 예. 이 전체가 엉겅퀴 밭으로 엉겅퀴 밭이 될 거예요. 꽃 피고 씨 날리고 하면서 처음 시작이 중요해요. 너무 가까이 심지 말지요. 좀 띄엄띄엄 심지요. 그래야 얘네들도 번지지. 시간에 날리는 거죠. 번진다고 해봤자 이 정도면 괜찮아. 여기다가 이제 민들레하고 예. 엉겅퀴 해갖고 야생 약초들만 예. 여긴 심죠 뭐. 예. 야생이라서 아마 잘 살 거예요. 강이 나게. 엄청 잘 살더라고. 요게 지금 심은 게 지금 몇 포기나 되냐면 13포기 정도 되거든요. 밭 전체로 번질 거예요. 자기들끼리 먼저 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잔디 이제 하러 갑시다. 예.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나씩 이렇게 놓고요. 밟아주면 돼요. 예. 마른 흙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활착이 일어날 거예요. 잘 밟아주면. 예. 아니, 뭐, 삽으로 내가 좀 평평하게 할까요? 나중에 또 평평하게 하면서 하면 되니까. 예. 잘하게 하려면 예. 부드러운 흙을 위에다 또 덮으면서 예. 밟아주는데 여기가 지금 수분기가 있어갖고요. 예. 웬만해갖고 살아나요. 억수로 강하게. 물은 안 줘도 되겠네. 예. 어떤 저절로 살아나요. 예. 중간중간에 하나씩만 해주면 예. 지지 이렇게. 안 거지.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여기는 요, 요 정도만 해도 충분히 번져요. 이게 요거는 수시로 밟아줘야 되겠지. 꽉꾹 밟아줘야 돼. 그 흙하고 같이.
밟아줘야 돼. 시간 날 때마다. 선생님 여기에서 잔디가 어느 정도만 퍼지면 여기 자리 잡는 거예요. 예. 나도 저번에 그거 하동에 예. 그 잔디 갖다 옮겨 심을 때 진짜 기대도 안 하고 갖다 놨는데 다 번졌대. 예. 대충 그냥 그냥 해놨는데도. 한 3년은 걸리겠죠. 선생님 여기에서 공부할 토구를 지금 내가 엉겅퀴 하고 심고 왔는데 어때요? 좋습니다. 여기서 공부 잘할 수 있겠어요? 예.